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트럼프 당선 수혜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업종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주 항공주 주가가 트럼프 당선 소식에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1기 집권 당시에도 다양한 우주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 바 있는 데다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열렬한 지지를 보내온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페이스X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온 것도 관련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에 들어갈 보조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는 대부분 자체 생산한 배터리만 우주 왕복선에 장착했는데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긴 배터리가 필요해지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손을 내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거세게 몰렸는데요. LK삼양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한화시스템이 13.15%, 제노코가 12.37%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가 7.78%, 컨택이 6.31%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조선업종도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에 이어서 조선업황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서인데요. 최근 국내 조선사의 핵심 수익원인 상선건조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을 지수화한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190을 찍으면서 2008년에 세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의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계약금의 격차도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조선소의 지난달 신조선 한 척당 수주 금액은 평균 7만 달러로 한 달 새 37%가량 떨어진 반면에 한국 조선사는 평균 2억 달러에 근접해 한 달 새 66%가량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한국 조선사의 우위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어제 삼성 중공업이 7.36%, HJ 중공업이 6.73% 올랐고요. 한화 오션이 3%대, 또 HD 현대 미포와 HD 현대 중공업이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제 전해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당선인의 톱다운식 외교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전 가능성이 부각되자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3부 통원이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DYD와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모두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현대 에버다임 9.13%, HD 현대건설기계가 5.9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당선 효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인 만큼 각종 암호화폐 규제가 철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여기에 미국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낮 1시 기준 처음으로 8만 1000달러 선을 뚫었고요. 이제는 9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가상자산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 12만 5천 달러까지 치솟고 2025년 말에는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이 17.18%, 위지트가 10.08% 뛰었고요. 티사이언티픽이 9.77%, 또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각각 8.22%, 7.5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